가우스의 발산 정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에는 자, 가우스의 이제 발산 정리는요. 예. 최적 적분을 발산이잖아. 어떤 최적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최적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내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면은 V는요,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 볼륨, 자, 볼륨. 여기는 면적, 여기는 라인, 서페이스, 라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은요,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면적분으로 이렇게 면적분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게 발산 정리예요. 발산 정리.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화 시켜준다면 이게 미소한 볼륨이에요, 볼륨. 여기에, 또 여기도, 또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뭐, 유리상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봐. 응? 그러면은 자, 여기 발산 얘도 여기서 발산 얘도 여기서 발산. 벌써 이게 몇개 그렸는데 요거 서로 상쇄되죠? 요거 상쇄되죠? 여기서도 뭐예요? 발산하면 이거 상쇄되죠? 여기서도 발산하면 상쇄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뭐예요? 상쇄 안 되는 거는 요거, 여기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만 상쇄 안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면이 된다는 거예요, 면. 응? 요거를 가우스의 이제 발산 정리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걸 써서 바꿔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가 돼야 돼. 기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라고 돼 있잖아, 정리. 태분양의 정리. 노튼의 정리. 그런 거 알아야지 회로 이론 문제 풀지 않았어요? 자기학도 똑같아요. 이런 거 알아야 자기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거는 안 해왔다는 거다. 자, 이거 외우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 시험으로 좌표계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으로 좌표계 좌표를 물어보지는 않고, 이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에 간혹, 구좌표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 간혹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즉각좌표계가 가장 범용적으로 90% 이상은 뭐다 즉각좌표계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구좌표계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구좌표계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R, 세타, 파이 이런 얘기가 있죠. R, 세타, 파이. 자,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은 반경이다. 원점에서부터 반경이다. 구의 표면까지. 그 다음에 세타는 뭐냐? 바로 X축으로부터의 각도다. 뭐 이렇게. X축으로부터 각도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파이는 X축으로부터 반시계. 시계가 아니고 이제 반시계다. 이렇게 됐네요. 반시계. 아, 세타가 X가 아니라 Z라고 합시다. 그냥 G, Z, 그죠? 네, 그래서 R, 세타, 파이 그걸로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소, 미소 면적 한번 뭐 미소 최적 이런 것만 좀 개념 잡으면 되죠. 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리긴 좀 뭐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자, 원점. 자. R 자, R 자, 구좌표계 얘기하는 겁니다. 구좌표계에서 예, 그 R d 세타. R d 세타. 자, R, D, 세타. 자, R, D, 세타. 그게 하나의 성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R, 사인 세타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R일 때,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응? 그죠? 네, R 사인 세타. 아, R 사인 세타. 응? 그래서 R 사인 세타에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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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R 사인 세타에 R 사인 세타에 D파이가 요게 될 것 같아. 그치? 척, 척, 요거니까. 응? D파이. 파이. 파이, 그지? 이렇게. 파이, 파이. 파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그림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R 사인 세타의 디파이라고 된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요거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 R에 미소니까 D 세타 정도 되겠지. 그지? 그지? 이게 미소 면적이고 미소 최적이 되면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으면 될까? 볼륨을 만들어야 되겠지. 볼륨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 DR만 더 붙이면 돼. 그래서 여기는 R, D, R, 사인, 세타에 D, 파이 하고 R, D, 세타 하고 DR. 그지? 이것만 한 미소 최적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 정도만 그래서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이제 면적, 그지? 면적이지? 요거 RD 세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 예, 그거는 요거지. 아주 미소한 면적이니까. 응? 미소한 면적이니까. 미소한 면적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요 두께 있지? 이게 이제 DR 정도 되는 거야. 오케이? 감이 와? 그것만 하면 돼. 이거 뭐. 자, 됐어요. 구좌표계는 그런 거다 하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통좌표계는 뭐로 표시했어요? R, 반경 R은 똑같이 들어가네. 그 다음에 파이도 들어가네요. 그죠? 파이. 그 다음에 하나가 Z 또는 G가 들어가죠. 응? G가 들어갑니다. G가 들어갑니다. G가 들어간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면적을 만약에 표시해 본다면은, R디파인가? 디파이. 거기 면적을 한번 잘 보자고. 디파이. 그지? 그리고 D에 요거. 응? 그지?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면적수 정도는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R, 디파이 요거에다가 DR만 합하면은, 이거는 최적수 정도는 되겠다. 그지? 미소. 미소. 자, 뭐, 그런 게 나중에 혹시 하나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거 있었지 하는 거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문제 자체로 이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한 뭐 기초.